자,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조금 읽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제이크 다 같이 시작. 제이크 went to library. Went to talk. 자, to return some books. 이렇게 하면 되지. 레전아, 네. 뒤에 거 풀어왔어? 네. 그래, 잘했어. 진짜 안 했어?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 꼬, 뭐라, 이럴 때 왜 사? 자, 꼬,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어머니가 탄창이시라는 거를 듣게 되어 유감이군요. 그치? 자, 아니, 그러면은 손이요, 나는 손이요, 유감이다. 손이요. 자, 나는 유감이지? 네. 그죠? 그래서 to 뭐 to hear요? listen 안 돼요? to hear listen 안 돼요? listen 안 돼요. why? listen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됐어? listen to 그렇지. listen to 방금 to 말한 거야. 누구야? 쌤 자동차 자동사 어? 자동사 아니에요? 그렇지. 너는 자동차 사용도 굉장히 불안해. 자동사 자, 아무튼, 오케이. 야, 그럼 이현아, 이현아. 신이 안 봐봐. 자, 얘들아, listen to하고 hear하고 조금 달라. 오케이? 야. 이현아? 뺏어요. 안 되겠어. 체크해야지. 쟤는 뺏어요. 안 오고 왔어요.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뭐 빼고 이었는데. 자, 어디? 상우야. 조용히 해. 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얘들아, 그 listen to하고 hear 있잖아요. 이게 좀 달라요. 오케이? 아, 적어라. 여하나 적어. 알겠지? 자, 이거 두 개 있는데 무슨 차일까? 저요. 리슨은 약간 음악 같은 리슨 투라니까? 아, 잠깐만. 상호 하고 있었잖아. 기다려. 자, 리슨 투라. 야, 그거 음악이나 그런 거 뭐라고? 뭐, 아, 좀, 아, 근데 뭐였잖아, 이렇게. 자, 상호해. 뭐라고? 리슨투는 막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그런 거고 히어 같은 거는 막 말 그런 거 듣는 거. 약간 비슷하게 잘 얘기했어요. 잘 듣죠, 잘 자, 리슨투는 경청하는 거야, 경청하는 거. 아, 나 그거는 적으세요. 경청하는 거. 약간 되게 리슨투는 약간 집중을 많이 해서 하는 거. 뭔가는 I'm listening to 오케이? 자, 근데 히어는 뭐야? 여기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 오케이? 쌤, 쌤 아, 그래요. 좀 행동적이네. 왜 이렇게 생각하는 무슨 공부가 쌓여 있으래? 카페 같아요, 카페. 카페 이렇게 생각해. 여기 대시 있어가지고 여기 소스 맞냐고? 안 돼.
태연아, 태연아, 얘 봐봐, 얘 봐봐. 왜 안 되냐면 소네 캡틴데 소네 소네 봐봐. 네. 네가 말한 소네 있지. 다른 네. 사람도 잘 봐. 태연이가 네. 좋은 거 질문한 거야. 자, 이 소네의 사이에 들어간 거 여기 이거 있지. 네. 이거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야 돼. 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소 형부야. 소 형부 대. 알겠습니까? 어린 형부. 그냥 알겠어? 오케이. 자, 오케이 셋셋. 자,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자, 3번. 자, 그는 자라서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됐다. 뭐,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됐다. 뭐, 그렇지? 자, 다 같이 시작. She grew to be a world famous figure skater. Become 안 돼요, become. 뭐라고? Become. 여기 become이요? 네. 자, become 해도 되죠? 비컴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비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뭐, 대화할 번역기, 번역기 돌려봤겠지. 이렇게 다 필요할 때, 대화할 때는 비컴이라. 대화할 때는 비컴. 그러네. 여기 나왔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머리가 네. 잘 보세요. 머리 안 들어왔어요. 자, 말하면서. 네. 자, 예완아. 잘 보세요. 자, 여기 그로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투 나왔지? 네. 자, 다들. 자, 그로웜 투 하면은 투 부정사의 부사적 법에서 뭐라 그랬지? 뭐가 그, 결과. 결과. 결과요. 맞아, 안 맞아? 적어요. 빨리 적어. 적으라고. 태연아, 적어. 자, 이게 바로 결과야. 맞지? 그냥 자랐지? 네. 커서 네. 컸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된 거야. 맞습니까? 네. 상우 맞아요? 네. 그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 자, 4번. 이 거리는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그죠? 자, 여기 다 같이 시작. This street is not very safe to walk. 그 다음 뭐 써야 돼? To walk. To walk. To walk. Walk. 네, 맞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잘했어요. 말, 자,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은 안전하지 않대.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끊고요. 필기해서 태연아. 빨간, 야, 빨간 펜으로 하라고. 아이씨. 빨간 펜. 야, 뭐 그냥. 태연아. 워터파크 줄인 거야. 잘 봐. 오케이. 잘 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 초보자 나왔지? 야. 맞습니까? 야. 투에서 나왔는데 이거 투부정사에 이상한 부정사에 꺼져줄게요. 자, 보세요. 왜 자꾸 이런 거 보네. 자, 보세요. 자, 이거 투부정사 나왔지? 자, 이거 부사정법이야. 네. 부사정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 이거 결과지. 결과 없애주지. 여하나. 네. 이게 왜 결과야? 알려지 않다고 증명 있으니까요. 땡! 병용사주지. 내가, 야, 여하나.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결과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결과는 다른 거였어. 배웠다, 배웠다, 배웠다. 야, 다른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 뭐라고 했다? 이거 부사적, 소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서 뭐예요? 형용사 수식이요. 형용사 수식이지? 네. 그렇지. 네. 왜 형용사 수식이야? 몰라요. 세이프가 형용사. 그렇지. 적어, 빨리. 아, 이 세이프가 형용사잖아. 아~ 안전한, 안전하지 않아. 그렇지. 뭐 하기에? 이거 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해됐어? 네. 오케이? 적어. 형용사 수식 적어 빨리. 됐어요. 형용사 수식 적었어? 뭐 투 앞에가 형용사 수식이라고. 형용사 수식 알겠어? 네. 어 뭐? 투 앞에가 형용사면 형용사 수식이에요?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라고. 봐봐. 이건 형용사잖아. 이건 형용사인데. 아니다 예완아 봐봐. 형용사로 나온 것들 중에서 오케이? 얘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면 얘는 형용사 수식이 아니고 감정의 원인인 거고 감정이 아닌 형용사가 쓰이잖아? 그러면 형용사 수식인 거야. 이해돼? 얘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면은 감정의 원인,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면 형용사 수식이라고. 얘는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갈게요. 자, 강가는 우기에는 야영하기에 안전하지 않다. 우기? 네. 우기 하는 자. 우기지 마. 저요. 야, 우기 몰랐는데? 아, 그거요. 그, 아, 아. 그래, 우기 장마철.
여기 레이니 시즌 정말 잘해.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자를 많이 쓰니까 마철이야. 마철 이 장마철. 자 그래 강가 해보기에는 그쵸. 장마철에 그치 강가에다가 그 야영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제 왜요? 그래요? 자 이제 물어봤죠. 그래요? 자, 리버사이 is not safe, safe to camp. 야, 캠핑 하면 안 되죠. 캠프 해야죠. 와우. 캠프. 태연아, 우리 지금 투정사 하고 있지? 투지 뭐 써야 돼? 동사원형. 그렇지, 동사원형이잖아. 근데 왜 아예 읽었어? 어렵기 시작해. 맞네. 그렇게 안 돼, 이거. 아니, 야영을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캠핑이 나온 거예요. 그래, 번역기 짜. 아, 진짜? 어, 그럼 네가 찾아봤네. 그래. 잘했어. 번역기에서 찾아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니요, 번역기 아니야. 아니, 그걸로 찾아본 거 잘한 거야. 오케이, 그, 잘했어. 야영 영어. 나도 잘했어.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면 돼요. 알겠지? 그럼요. 자, 그 다음에 6번 하면 되죠? 자, 6번 갈게요, 6번. 네? 자, 쌤은 어제 집에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뻤다. 그죠? 아, 쌤, 글래드의 과거형이 뭐예요? 글래드의 과거형이 뭐냐고? 없어요? 글래드의 과거형이 뭐냐고? 글래드가 뭐야? 글래드. 글래드가 과거형이야? 자, 예완아. 네? 글래드가 기쁜이. 자, 글래드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는 형용사는 시제로 나타내는 게 아니야. 동사가 시제로 나타내는 거야. 예완이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Sam was delighted. 그렇지. Delighted. Delighted. 그 다음에 to. To glad. To get. To get. To get a letter from. From home yesterday. 맞습니까? 네, 글래드는 쓰면 안 돼요. 여기 글래드 쓰면 안 되냐고? 앞에 형용사인 게 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태연아, 글래드 있죠? 글래드는 기쁨이란 형용사야. 근데 너는 to 글래드한 말이 돼? to 뒤에 뭐 쓰랬어? 동사 원형 쓰랬어. 너는 이게 동사고. 알겠지? 내가 형용사인 게 안 돼. 잘 봐, 오케이, 잘 봐. 자, delighted 뜻이 뭐야? 현지. 맞았다. 맞다. 대박이다. 기쁘다. 야, 글래드 근데 편지요? 기쁘다. 편지. 야, 편지는 레터잖아, 레터. 자, 딜라이트가 뭐야? 기쁜, 메뉴. 기쁜. 글래드 아니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예요? 샘은 기뻤다. 그 진동을 하세요. 자, 샘은 기뻤다. 맞습니까? 네. 자, 이거 해서 기쁜 거지? 네. 맞죠? 예언아. 네. 자, 힌트. 이거 볼게. 자, 청명사 부사자 것 중에서 뭐예요? 그 기뻤다니까 그 감정의 원인.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자, 적으세요. 이게 감정이고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오케이, 도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7번. 자, 그녀는 변호사가 될 정도로 똑똑했다. 어? 뭐뭐가 될 정도로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Enough to be. 자, 그래요. 자, 다. 자, 또 오케이. 자, 다 같이. 자, 다 같이. She was smart enough to become. Be 해도 되고, become 해도 돼요. 네. 오케이. 이거, 형용사 쓰지. 아니, 결과 아니야? 똑똑했다니까, 형용사 쓰지. 이거는 자, 보세요. 야, 이거 발음해봐. 로이어는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지. 네. 자, 저거 이 단어가 뭐야?
와. 자, 이거 이제 발음 어떻게? 루. 자, 아니야. 라야, 라. 라. 다 같이 라. 라. 자, 라의 뜻이 뭐야? 라. 라 외운다. 턱. 턱이야, 턱. 알겠어? 알겠어? 네. 턱을 가지고 하는 사람 태어나다 맞습니까? 네. 태어나, 저거. 선생님, 판사랑 그것도 검사도 있는데. 그렇지.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요. 네. 그 보자고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네. 알려줄까요? 근데 왜 굳이? 굳이 뭐? 왜 굳이 법, 그 변호사라고 뭔 소리야? 아니, 띵크! 띵크 질문을 똑바로 띵크로 해주지, 띵크. 아니, 아니, 라가 법이라니까. 라, 어. 라가 법인데 어쩌나. 왜 변호사가 했을까? 검사랑 판사는 아, 자, 판사는 또 다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아, 시간 없어요. 아니요. 선생님! 나도 시간 없어요. 자, 네이버 지금 나옵니다. 선생님! 라 뒤는 뭐예요? 아 이거 로이어 로이어. 그러니까 뭔 주고요? 아 이거 뭐냐고? 네. 아 이거 또 따로 없어요. 그냥 합쳐서 그냥 변호사예요 그냥. 왜요? 그러면요. 야 맞아. 야 뜨면 뜨면 뭐 아니에요? 아 뜨면 뭐라 먹으려고? 뜨면 하라고. 여기 이하이지 이하. 신영아. 네. 이하이 붙으면 사람이야 사람. 어떤 소리요? 알겠지? 네. 공부 떠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됐죠? 자, 했지? 네. 얘들아, 그러면 이거 투 부정사 있잖아. 자, 투 부정사가 이렇게 잘했어. 자, 스마일링 어떻게 잘했는데, 이거 투 부정사의 그 후자 옆에 뭐예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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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세요. 정도. 알겠지? 지금 정도가 없는데요. 여기 위에 왜 밑에 적었냐? 네가 안 적었겠지, 짜샤.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적어, 얘들아. 형용사, 부사, 적으라고. 형용사, 부사, enough to라는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형용사, enough to로 바꿨으면 어떻게 쓴다? Enough to be. So that can. So that can. So that can. 맞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뭐가 날라왔다. 아니 왜 자꾸 저기 놀라워? 아 누가 나 저기 놀라워? 아 진짜 이 얘기가 하나 아니에요. 아씨 맛있다 뭐였지? 배고파요. 야 이씨 배고프면 이씨 이런 이씨 왜 이런 일 같았어요? 이씨 아왜 잘했어? 이씨 잘났다 쟤 잘났다 뭐하고? 나 쥐장한다 이거 뭐라고? 진영 꾸아 이게 이제 신수야. 아 신수 아니야. 안 가면 돼. 학교를? 요 학교를 사. 그러면은 자 일단은
한 주어가 뭐예요? 우리 학교는 애가 주어지.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나? 자, 우리 학교는 뭐다? 너무 멀다가? Too far.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 하나. 네. 자, 우리 학교는 뭐, my school. My school. My school. 그 다음에 너무 멀다가 동사 뭐 써? 동사는 비동사 써야 돼. Very, very. 비동사. 연병하네. 들으라고. 비동사라고. 비동사. 동사 물어봤잖아. 비동사. 에버리스. 비동사 쓰고. 얘 하나 봐봐. 자, 너무 멀다. 뭔가 하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비동사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써요? 형용사를. 뭐라고? 비동사 쓰고 형용사 쓰라고. 알겠어?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My school. My school. Is too far. Too far. 자, too far. Too far to walk. 그렇지. Too far to walk. From my home. From home.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기잖아요. 소대 캠프. 그래서 to가 되죠. To. To. To가 뭐였죠?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갑니다. 3번. 가요. 오케이. 3번 할게요. 3번. 자, 3번 갈게요. 3번. 자, 토비는, 토비가 누구죠? 토비 아드레미. 토비. 토비. 야, 토비. 야, 너희들 혹시 그거 봤어? 그 해리포터? 토비. 해리포터에 토비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기 너가 갑자기 나한테 시리즈에 토비가 없고. 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제가 알았어요 그거. 도비. 어? 도비. 도비가 뭐야? 그 도비는 자유예요. 뭔데? 도비. 뭐 레터만. 아, 그거? 도비가 뭔데? 그 노달 친구. 아, 진짜 자살할래. 왜 지지 빨고 있어 너? 아니잖아. 자, 토비는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었다.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자, 토비는 그 다음에 동사는 뭐 들었다. 그쵸? 뭐를 손을 들었다. 맞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치? 화장지. 뭐라고? 뭐라고? 화장지 갖고 가겠어. 자, 화장지 한다. 자, 갑니다. 토비. 자, 토비. 그 다음 뭐예요? 자, 토비가 하고 그 동사. 자, 레이시즈. 그 다음 뭐예요? 투. 히스핸드. 자, 그 손을 들었지. 그 다음에 퀘스천. 맞습니까? 맞습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저. 뭐? 이거? 네. 근데 저 미숙한 거 있어요? 저 새끼 누워있어요? 야, 그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안 돼요. 자, 4번 볼게요. 4번. 자, 날씨가 산책을 갈 수 있을 만큼 좋다. 그죠? Weather. 오케이. 자, 그만 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The weather. Weather. 왜 D 아니에요? 어? 뭐라고? D라고 하는 D. 뭐가 D야? 저 D weather 안 해요. 아, 더야 더. 자, the weather.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하지 않아요, 몸? 이거 장이에요. 아, 그래요? The weather is fine. 그렇지, fine. 그 다음 얘랑 빨리 안 적어. 적었는데. The weather is fine. 그 다음에 enough to go for a walk. 맞습니까? 네. 그럼 뭐가 나온가? Fine enough가 나온 거지. 맞습니까? 네. 됐죠? 오케이. 여기 밑에 전화 놓고 할게요. 들어와. 쟤가 사이클스야. 야, 쟤가 쓰면 정말 소리가 너무 이상해. 누구 상호? 아니, 이상한 건. 아, 웃음소리가 이상한 사이클스인가? 아니, 그 여기 뭐 네이버 치 나오는 게 이렇게? 자, 1번 볼게요. 자, 1번.
자, 이게 진짜 이제 그 영장 나오는 날. 자, 영장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셔야 돼. 네. 자, 다 같이 갑니다. 자, 일단 주어부터 찾자. 자, 우리 가족은. 자, 우리 가족은. 아니, 아니. 일단 이것도 찾으라고. 아, 네. 자, 우리 가족은.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보러 갔다. 보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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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갔지? 네. 자, 뭐 하러 간 거야? 보러. 자, 보러 간 거지. 자, 근데 가다라는 거가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놔, 봐. 네. 됐지? 자, 가다라는 게 동사지. 네. 근데 보다라는 것도 동사네? 네. 그럼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지? 네. 그러면 동사 쓰고 나서 얘를 좀 바꿔줘야겠지? 네. 뭘 써? 여기다 툴 쓰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오케이?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은 갔다. 태어나. 여기서 to 부정사를 써야 돼. 그쵸? 근데 to 부정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건데 뭐를 보는 거야? 축구 경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 쓰고 나서 이 to 부정사의 목적을 여기다 써야겠지. 맞아? 맞아.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작 해봐. I can I can. 잠깐만. When to? When to see? My family. When to see? 자, when to see? 뭐 see 해도 되고요. 아니면 watch 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soccer game. In the stadium. 자, soccer game. Stadium. 그다음에 뭐라고? 인 넣어야 돼요? 인 넣어야 돼요? 그러네? 사커 게임 뭐 in the 잠깐만 stadium.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잠깐만. 아, 답이 또 다르게 쓸 수 있네요. 오케이. 자, 이거 답 다르게 쓴 거 이렇게 할게요. 알겠지? 얘들아, 이것도 적어. 오케이, 적어라. 이거 말고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경서가 얘기한 부분인데. 자, 자, 거기다 적어. My family. 똑같이 쓸게요. 자, my family went to the stadium. 쌤, 저 그렇게 썼는데. 장우야?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네. 태연아, 빨리 적어. 알겠지? 지금은 이거 하는 거야. 그치? My family, 그죠? 그 다음에 went to the 이거 적어 다들 stadium to watch. to watch. 그리고 여기다가 어를 써야 돼요. to watch a soccer game.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태연아 적으라니까. 여기 밑에 1번 해야 돼. 밑에 적으라고. 오케이. 자, 오케이. 됐습니까? 경서가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끊어. 성아. 끊었어요? 자, 뭐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went to the stadium. 자, 무슨 말이야? 갔다. 경기장에 간 거지. 그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나의 가족은 갔지. 갔다. 이걸 보러 갔지. 네. 어디에서? 여기에서. 안에서.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됐죠? 쌤 방금 누구야? 아니야? 쌤, 옳지. 옳지. 자, 여기 밑에까지 하고 다 가졌다 할게요. 이제 자, 그 다음 잘 봐. 잘 봐. 여기 하는 거 조금 간단하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자, 여기 뭐라고 갔어? 그럼 나라니 분명하다. 맞지? 네. 이거 딱 보니까 뭐처럼 보여? 뭐가? 투부정사 이번에 부사정법 중에서 뭐처럼 보여? 판단.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 맞아요? 네. 적어.
저거 판단의 근거. 자, 판단의 근거 잘했어. 잘했는데 잘 봐. 그러면 잘 보세요. 판단의 근거면 끊어야 되지. 네. 판단 따로 끊고 그 다음에 근거 따로 가야 되지. 네. 맞지? 네. 그러면 잘 봐. 여기서 판단이 뭐야? 근거에서 분명하다. 여기서 끊어. 맞지? 그는 어리석은 게 분명하다. 그는 멍청한 게 틀림없다. 맞아? 네. 맞지? 오케이? 오케이?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나오지. 맞지? 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판단이지. 그 다음에 얘가 근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네. 태연아 계속 보세요. 알지? 자, 그런데 너희들 내가 같이 예문 봤을 때 근거를 먼저 썼니? 판단을 먼저 썼니? 판단을 먼저 썼지. 그러니까 판단을 먼저 쓰는 거야. 그렇지? 자, 간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는 뭐뭐인데 틀림없다. Must. 그렇지. He. 자, must. He. Be. Stupid. Stupid. 자, he must be stupid. 그죠? 그는 바보인 게 틀림없어. 맞지? 멍청한 게 틀림없지? 그런데 이 판단하고 나서 근거 때릴 때가 뭐 써야 돼? 그렇지. 투부 동사를 이때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말해? Say such. 어? Say such. To say such. Such. A thing. A thing. 어? 레정아. 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Such a thing은? 번역기. 번역기? 번역기? 네. 어, 그 번역기 괜찮네. 카파, 카파고. 자, 잡으세요 이거. 자, 이게 such a 명사라는 편이에요. 표현이에요. Such a 명사. Such가 뭔데요? 자, 적어. 네. 일단 적어. 태연아 적어. Such a 명사는 뭐 그러한 것. 이게 Such가 그러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한. 적어. 알겠지? 그러한. 잠깐만.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걸 보니까 그는 그거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경서 왜? He said it. Say it with the head 좀 있는데요. 아, say it. 어, say it 해도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이거 두 개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3번. 아이.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잠깐만. 자.